인스타에 굉장히 그 기타에 좀푹 빠진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, 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네. 또 연말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께 선물 한번 해주시죠. 연주. 제가 안 껴둘게요. 연주. 운전이 연주. 걱정 말아요, 그들. 이제 수능 시험 다 보고 이제 학교 당락이 결정되고 막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걱정 말아요, 그대.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주세요. 어우, 수준급인데? 아, 좋다. 아, 다른 거 드리겠더라고. 왜요? 다른 거? 이거 말고? 네. 다른 거? 네. 네,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다가 힘들었죠? 이제 공부 그만하자, 이제 즐기자 이런 의미에서 이민기 선수가 우리 그만하자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우 좋다. 아우 좋아. 음악이 음이 다 안 맞는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지금 코도 조금 기운이 안 나요. 튜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아니 뭐 칠 줄 아는 거 있어요? 없어요? 아 네, 막 그냥. 자, 이제 추운 겨울이 곧 지나고 우리에게는 봄날이 오겠죠? 이민규 선수가 들려드립니다. 봄. 셋넷 봄이 왔어요. 오 좋다, 잘한다. 아, 손에 마비가 오네. 예? 손에 마비가. 완곡하는 거 몰라? 없죠? 돼요. 아 되는데 너무 안 했어요 기타. 아 그래요? 네. 아, 완곡을 할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. 아,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탄풍 노래죠. 아, 노래 없이 연주로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요. KBSN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